할 말이라는 게 뭔데요? 할 말? 잘 생각해봐. 너 분명히 나한테 할 말이 있을 거야. 할 말은 무슨 말? 내가 특별히 오빠한테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? 아, 진짜 서운하네. 서운해. 김미풍, 섭섭하다. 진짜. 섭섭하다. 대체 뭐가 말입니까? 아니, 내가 그동안 오빠한테 짜장면도 사주고 그랬으면 됐지. 지난번에 짜장면이 아니고 떡볶이 사줬다고 이러는 겁니까? 아, 기고는 오빠가 짜장면 말고 떡볶이 먹겠다고 한 거잖아요. 하, 너 진짜 이럴 거야? 아, 오빠야 말로 와이라는데요? 오빠야 말로 뱅뱅 돌리지 말고 아, 무슨 말인지 확실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? 너 로고 당선됐더라. 어? 뭐 우수상도 아니고 장려상도 아니고 무려 대상식이나 당선이 되는 거. 야, 너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냐? 예? 뭐 설마 당선된지 몰랐다 뭐 이런 거 아니지? 아, 기고요? 기고요? 아, 기고요? 야, 김미풍, 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무리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는 하지만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기고 이렇게 화낼 일입니까? 아이, 그럼 화낼 일이지 이게. 야, 김미풍, 너 그 로고 당선된 거 그거, 어? 반은 내공이야, 내공. 내가 네 그 작품 거기 네 회사 앞으로 안 갖다 줬어 봐. 네가 당선될 수 있었을 것 같아? 네가 대상 탈 수 있었을 것 같냐고. 그리고 내가 진짜 생색내는 것 같아서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 그 로고 공모 그거 어디서 했어? 내 사무실에서 했지? 내 컴퓨터로 했지? 내 프린트기로 했지? 그랬어, 안 그랬어? 어? 그랬습니다. 그랬지? 잘했어, 잘못했어? 잘못한 것 같습니다. 갔습니다? 갔습니다? 잘못했습니다. 그치? 잘못했지? 아휴, 이제 좀 화가 풀리네. 자, 다시 한번 출발해볼까?